는 됩니다. 그래서 방청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뭐 촬영이나 중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를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를 얻도록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규칙을 바꿔서요. 예외적으로 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촬영과 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촬영 등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결국 공공의 이익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무죄 상태예요. 무죄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과정, 특히나 1심이기 때문에 최종심도 아니고 1심 선고를 중계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신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면 부합되는 거예요? 네. 재판장이.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그런데 재판장이 네.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하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공공의 이익 여러 사정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데 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는 네. 여러 사정을 이유로 생중계를 안 했잖아요. 차이가 좀 있죠. 네. 유명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공범관계라는 점도 뭐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지만 공직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 더군다나 또 최순실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면 이거는 국민들이 알 권리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 알 권리라는 게 이겁니다. 예.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선고 과정을 중계하기로 결정하고 그때와 지금 다르다. 일단 대상이 다르니까요. 사안이 다르죠. 이재용 부회장을 편드는 선수들.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기 투표권 행사에서 뽑은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국민들이 내가 투표를 해서 뽑은 그 전직 대통령이 네. 어떤 판결을 받는지를 네.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건 당연한 있죠.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쓰는 데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공개 촬영 찬성하는데 예. 이제 그때는 왜 허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왜 허용했냐 예.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1심 선고는 그러면은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나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여전히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16일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그 항의 차원에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최근에 적어낸 의견서, 자필 의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사법권 피하는 게 아니다. 건강한 상태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선고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선고에 나오지도 않고 재판에 계속 불참하고 이렇게 되면 재판에 오히려 본인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까? 박 기자님. 처음부터 이 뭐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네. 뭐 갑자기 또 재판에 나올 경우에 그 나름대로 정말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상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표현할 감정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유지해왔던 것이 갑자기 바뀐 것도 또 본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재판 초기에 직접 방청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가서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예, 예. 그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이제 앉아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순실 씨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정말 귓속말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손짓도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개 한번 들지도 않고 옆으로 돌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재판을 안 나온 거는 이제 작년 10월부터지만 예. 그 전에도 사실 그렇게 결정 구체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할 생각이 없었거나 예. 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손수호 변호사 그 재판 방청 한번 간 거 네. 가지고 굉장히 우려 먹네요. 왜냐하면 가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방송 저 네. 방송에서 꼭 그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그럼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예측은 조금 마지막 질문으로 하기로 하고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내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 이게
피고인의 출석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하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설령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고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측 한번 갑시다. 어느 정도 선고가 내려질까? 검찰은 30년 구형했죠? 네. 아 저부터요? 아니 법조인은 맨 마지막에. 네. 박 기자님. 최순실 씨가 20년형 받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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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보다는 더 받지 않을까? 그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해달라고 지금 제가 전문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 숫자를 네. 찍어야 됩니까? 네. 네. 30년 그럼 일단 찍겠습니다. 30년. 네. 30년 구형에 30년 판결. 자, 법조인. 네. 구형보다 최순실 씨는 조금 낮게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많은 그 변호사들이 25년형을 예상하는데. 25년형? 하지만. 구형대로 저도 30년 선고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0년. 이렇게 똑같으니까 내기도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켜봐야 되는데 언제 열리는 거죠? 네? 언제 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마지막에 1심 끝나고 이제 2심까지 가고 이거는 어떻게 네.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런데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2심에서도 구속 기간이 이제 그 총 아주 6개월이기 때문에요. 예? 그 안에 2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공판 생중계가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원래 재판이 공개는 됩니다. 그래서 방청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뭐 촬영이나 중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를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를 얻도록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규칙을 바꿔서요. 예외적으로 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촬영과 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촬영 등을 허가하는 게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결국 공공의 이익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무죄 상태예요. 무죄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과정, 특히나 1심이기 때문에 최종심도 아니고 1심 선고를 중계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신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면 부합되는 거예요? 네. 재판장이.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그런데 재판장이 네.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하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공공의 이익 여러 사정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데 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는 네. 여러 사정을 이유로 생중계를 안 했잖아요. 차이가 좀 있죠. 네. 유명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예? 그리고 또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공범관계라는 점도 뭐 동일합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지만 공직자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점. 더군다나 또 최순실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면 이거는 국민들이 알 권리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 알 권리라는 게 이겁니다. 예.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선고 과정을 중계하기로 결정하고. 그때와 지금 다르다? 일단 대상이 다르니까요. 사안이 다르죠. 이재용 부회장을 편드는 선수들. 대통령 국민들이 자기 투표권 행사에서 뽑은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국민들이 내가 투표를 해서 뽑은 그 전직 대통령이 네. 어떤 판결을 받는지를 네. 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건 의미였죠. 당연한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쓰는데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공개 촬영 찬성하는데 예. 이제 그때는 왜 허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왜 허용했냐 예.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1심 선고는 그러면은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나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여전히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16일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그 항의 차원에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최근에 적어낸 의견서, 자필 의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사법권 피하는 게 아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선고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선고에 나오지도 않고 재판에 계속 불참하고 이렇게 되면 재판에 오히려
본인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까? 박 기자님. 처음부터 이 뭐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네. 뭐 갑자기 또 재판에 나올 경우에 그 나름대로 정말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상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표현을 감정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유지해왔던 것이 갑자기 바뀐 것도 또 본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재판 초기에 직접 방청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가서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예, 예. 그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이제 앉아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순실 씨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정말 귓속말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손짓도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개 한번 들지도 않고 옆으로 돌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재판을 안 나온 거는 이제 작년 10월부터지만 예? 그 전에도 사실 그렇게 결정 구체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할 생각이 없었거나 예. 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손수호 변호사 그 재판 방청 한번 간 거 네. 가지고 굉장히 우려 먹네요. 아, 왜냐하면 가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방송 저 네. 방송에서 꼭 그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그럼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예측은 좀 마지막 질문으로 하기로 하고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내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 이게 피고인의 출석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하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설령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더라도 선고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측 한번 갑시다. 어느 정도 선고가 내려질까? 검찰은 30년 구형했죠? 네. 아 저부터요? 아니 법조인은 맨 마지막에. 네. 박 기자님. 최순실 씨가 20년형 받았죠. 네, 네. 네, 최순실 씨보다는 더 받지 않을까. 그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해달라고 지금 제가 전문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 숫자를 찍어야 됩니까? 네. 30년 그럼 일단 찍겠습니다. 30년. 네. 30년 구형에 30년 판결. 자 법조인. 네. 구형보다 최순실 씨는 조금 낮게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많은 그 변호사들이 25년형을 예상하는데 25년형? 하지만 구형대로 저도 30년 선고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0년. 이렇게 똑같으니까 내기도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켜봐야 되는데 언제 열리는 거죠? 네? 언제 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마지막에 1심 끝나고 이제 2심까지 가고 이거는 어떻게 네.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런데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2심에서도 구속 기간이 이제 그 총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요. 예? 그 안에 2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양에 갔던 우리 예술단 오늘 두 번째 무대까지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자, 한반도에 정말로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네. 이렇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호재인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1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네. 예, 지금 뭐 70% 내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국정 지지율이 네.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인데 연초에 이제 좀 주춤했던 상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비트코인 뭐 정부 대책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 단일팀 하고 뭐 한반도기 사용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네. 부정적인 어떤 기류를 불러왔고 그러면서 주춤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높아지게 되면서 네. 정부 정책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실정들도 사실 실책들도 없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 뭐 그 이상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유지되고 네. 있으니까 남북관계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 국민들의 평가에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 기자님, 네 가장 큰 변수가요 될까요? 이게 남북 관계 이슈가 대북 이슈가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외교 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잠깐 시계를 돌려보면요. 네. 작년 이맘때 생각해보거나 작년 가을 겨울만 생각해보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쟁이 난다, 생존 배낭을 쌓아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완전히 급변하면서 그야말로 100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격동기인 시대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70년 만에
그런데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이 된다면 1953년 한국 전쟁을 끝내면서 그때 휴전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 727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70년 만에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 그리고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오릅니다. 특히 계속. 2000년. 그렇습니다. 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분기에서 긍정평가가 54%를 기록하면서 12%나 올랐거든요. 와. 그러니까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낙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예. 당시에 부정평가에서 약간 순위가 오르는 측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북관계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 좀 특이한 사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진보 정권일 경우에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선거에는 역풍을 불러오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DJ 정부 때인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사 발표를 그때 4월에 있던 총선 직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수층들을 자극을 사실은 해서 결집을 불러왔었고 또 2007년 14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 한 2개월 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여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었을 때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이 보수층에게 어떤 결집을 일으키면서 그 이후에 있는 다음에 있는 선거에 이제 역풍을 불러온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의 정세 변화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딱 1회 원포인트 회담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 이어서 남북 미중 회담까지 지금 이어지는 큰 역사 그리고 오늘 봄이 온다 공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9월 9일 리 그 북한 구구절 예 구구절입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통으로 본다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역시 이것이 지금 여당에게는 굉장히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 긍정적 조사다. 그게 이제 결집이 왜 일어나냐 하면 보수층의 결집이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수층들이 한미 동맹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배경 논리를 갖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미국과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안보를 지켜주는 미국이 어쨌든 반발하게 되고 그것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죠. 것이죠. 왜냐하면 북미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보수층들이 남북 관계 개선 되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반발해서 결집할 수 있는 그 유인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이제 역풍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사실은 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4월 27일 날 날짜가 잡혔잖아요. 이때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국민들의 좀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긍정적 시각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3월 이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리서치에 맡겨서 발표가 나왔죠.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를 해달라고 물었는데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런데 잘된 일이라고 하는 평가가 85.8%. 와,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서 뭐 8명 이상, 9명 가까이 지금 잘된 일이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80%를 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사실은 상식에 가까운 거라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통계에서 의미가 없어진다. 그죠? 뭐 잘못된 일이라는 게 한 자릿수니까 지금요. 8.8%. 그래서 뭐 이것은 어떤 좌우 어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제 우리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하는 것들 그래서 평화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소망이라든가 바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좀 장기적으로 북한의 이제 비핵화 수용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뭐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비핵화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69.5%, 네. 굉장히 압도적인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는 그 여러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상 지금 어쨌든 북한이 미래의 핵은 포기했지만 네. 협상용으로라도 현재 핵 그리고 과거의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그대로 여론시장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조치 이행과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 한국과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CVID 그러니까 돌이킬 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의 비핵화를 네. 원하는 것인데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의 그 개런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갈등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핵동결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렇지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론 시장이 또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포기를 절대 안 할 것이다 높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 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일한 이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북한이 이제 변했다 또는 변하지 않았다 물었는데 변했다는 응답이 28%밖에 안 됐거든요. 변했다는 게요? 예. 네.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28%에 그쳤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3월 둘째 주에 했는데 그때는 변했다는 응답이 5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실 상당히 강하게 지금 급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그런데 북한이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의 분위기는 조성됐는데 그것이 북한을 신뢰까지 간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뭐 몇 가지 시그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큰 것이 북한이 스스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2월 10일 날 가지고 왔던 특사가 가져왔던 네.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 제의를 할 때 국무위원장이라는 명의를 처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당을 앞세웠어요. 노동당 위원장. 그렇죠. 군을 앞세우고 성군정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장,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에 보면 남한 여론을 굉장히 의식한 듯이 내가 레드벨벳 공연을 보러 오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정을 바꿔서 왔다. 이런 말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남쪽의 여론이나 남쪽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쪽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상응해서 아 북한이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변화하는 만큼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을 보는 시간이죠. 여론전 장윤선 기자 유니온센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북한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선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 네. 이게 지방선거에 좋게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특히나 이제 정세가 과거의 정세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세는 당연히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지지율이 50% 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정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나쁠 것은 없다. 다만 네. 지방선거의 특징은 당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정당 지지율 플러스 과연 인물이 우리 동네에서 나올 만한 선수인가 적합한가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일꾼들이 네. 민주당을 찾아가요. 다른 당을 안 찾아가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건 이제 경선을 치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후보들이 어떤 경력을 달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경력을 이제 어떻게 다냐. 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그 뭐랄까 프리미엄 붙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경력을 신문. 사용하느냐.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뭐 행정관이었다라든가 네. 또는 전 뭐 문재인 대통령 후 문재인 후보의 어떤
경력이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또 사용할 때 비교하면은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경력이 없는 후보들은 정말 답답해하는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아니 그래서 그 경력은... 실제로 SNS를 보면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보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자신의 그 아이콘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진을 일단 다 바꾸고 플랜카드 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친문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재밌게 봐야 되는 측면은 설령 그 후보가 대통령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지난 여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건다고 해서 친문 마케팅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무슨 정치를 해왔는지 어떤 노선을 걸어왔는지가 평가받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 높긴 한데 위험 요소가 또 없잖아 있긴 해요. 지금 보면 캠코더, 캠프 코드 더불어 인사. 캠코더. 이 인사 때문에 좀 비판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김기식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또 개헌 부분도 좀 잘못되면 뭐 삐끗하게 되면 이런 경우 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악재들이 있게 되면 그것은 이제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 계속 부각이 된다면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야당 후보로 이제 뭐 결집하게 되는 현상들은 뭐 나타날 수 이제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야당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사실은 영향받는 것이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야당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확보하고 거기에 이제 일관된 비판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내느냐. 그러면 야당이 비판하는 목소리에 신뢰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귀를 열고 듣고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인식을 다시 평가 이제 재조정되거든요. 인식이. 그런데 야당이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지난 뭐 국정농단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 오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 신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야당이 잃어버렸던 그 대중 신뢰를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해서 실제 신뢰받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세를 하느냐 그 여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이 될 거라고 보이고 그래야만 어떤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당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죠. 야당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저렇게 좀 국민들께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4월 임시국회에 야당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법안 처리 많은데 또 손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자당의 개헌안을 이제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의원 집정 부재 하자는 거예요. 국회가 그 국회 뭡니까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가 투표해서 선출해서 뽑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 추천 총리도 아니고 국회 선출 총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 뭐 사면권을 제한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있지만 인사권을 대폭 축소를 했는데 이른바 뭐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위 5대 기관장을 전부 그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내치는 그러면 국회에 넘기고 외교안보만 해라.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제 의원집정부제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되면 오히려 국회 심판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 정무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캠코더 인사 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격한 금융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별도의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 굉장히 오래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그냥 캠코더 인사라고 찍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중에 특히 평화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또
한쪽에서는 이 여당 이중대 아니냐 얘기도 있고 어떤 존재감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제일 중요한 변수는 박지원 전 대표가 과연 전남지사로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19석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어쨌든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의 위임을 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제2중대라고 하는 거는 보수야당들이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요. 이 민주 그러니까 평화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 그리고 그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중대라기보다는 범여권이 범여권.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프레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선거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뭐 이제 만약에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 뭐 또 표가 모아지는 것이니까 뭐 어쨌든 경쟁력을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규정, 이제 선거의 의미를 많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통상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야당의 평가, 정부 여당에 대한 뭐 야당의 심판 또는 야당의 견제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선거인데 지금 아까 많이 말씀하셨듯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정부 여당이 이제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의 또 하나의 선거 의미를 두자면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어디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제 선거의 보수 의미거든요. 보수 측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어쨌든 한다면. 2등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등 싸움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당이 합하게 되면 사실은 그 경쟁을 서로 못하게 되고 어느 쪽은 상당히 이제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어렵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출신 이제 의원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선거 연대를 하게 될 경우 이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게 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 연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일부 지역에서 후보들 간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경우 안 나가 주는 거 그런 거죠. 네, 무공천 네. 선거 그렇죠. 선거 네, 알아서 뭐 15% 못 넣으면 또 선거 비용 그렇죠. 보존도 못 받고 그렇죠. 절반밖에 못 받고 10% 되면 10%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자율적인 단일화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선거 연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네. 취재를 해보면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이제 호남 의원들이 대노를 한 거예요. 아하. 우리 선거운동 못한다. 어? 이렇게 해놓으면 호남에 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아하. 특히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 부분적 선거연대를 얘기하는 얘기했죠.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아하. 특히 이제 몇몇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동네를 다닐 수가 없다.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는 지역정치이고 지방정부의 이제 수장을 뽑거나 아니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역별로 예민한 선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보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보수와 이념 보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다. 그러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 노선 이념 보수가 승리할 거냐 아니면 그 안철수 노선. 그러니까 새로 깨끗한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보수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두 양자 간의 2-3위 싸움. 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네. 1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우니까.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몇 개 지역에서는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범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당에서 또 변수 중에 좋은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결선 투표를 안 하려 하다가 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쵸? 또 이것도 좋은 흥행 요소 내지. 경선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요소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는 이제 뜨거워야 되잖아요. 예. 관심을 많이 받고. 근데 여당의 이제 기본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전략은 지금까지 조용한 선거였어요. 아하. 차분한 선거.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괜히 그랬는데. 어떤 쟁점들을 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의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어쨌든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뭐 기류가 있어서라고 하는 이제 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후보들이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의원들 출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결선 투표를 해줘야 사실은 좀 면도 살고 또 필요하다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변수는 생기는 것이죠. 2, 3위 후보들이 표가 이제 합쳐질 수 그렇죠. 있고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결선 투표제는 도입이 됐는데 실제 돌아보면 27일 남북 정상회담 있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끝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경선을요? 경선을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한 25일 정도에 다 끝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선거운동은 지역에 따라서 10일이나 또는 보름 그 사이 내에 굉장히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됐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좀 차분하게 가는 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 더 반기는 것 같아요.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만든 공동교섭단체죠.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 4당 교섭단체 체제가 국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평화정의 원내 사령탑을 맡은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에 들어오신 지 꽤 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었는데 네네. 줄곧 비교섭단체로만 있다가 처음으로 교섭단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까지 맡았는데 의석수가 작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원내대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었나요? 예, 뭐 아무래도 명칭이라거나 첫 등록 대표라거나 이렇게 그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서로의 어떤 그 견해를 잘 조율해 가지고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승적으로 네. 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라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예. 오늘 뭐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섭단체 원내대표 되니까 뭐부터 가장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국회 주요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그 협의 테이블에 원내 정당으로서 이렇게 그 교섭단체 대표에서 앉으니까 예 그동안 그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문 밖에 있었거든요. 문 밖에 정당에서 문에 교섭단체를 인정받는 시민권을 새로 획득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좋은 진보적인 아젠다나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이 원내교섭단체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언에 힘이 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평화와 정의 연대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오랜 그 관성으로 이제 저희들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아무래도 이 교수단체를 공동으로 꾸리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우리가 얻어지는 기회도 많지만 또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손해보는 듯한 예. 그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조용하게 우리끼리 지내오다가 좀 환경이 달라진 데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남아 있고요. 그러나 대승적으로 역시 당원들도 크게 판단해서 논의 말미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에서는 뭐 평화 정의 연대가 출범함으로써 범진보 대 범보수 뭐 2대2 구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해석들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뭐 사실이라고 보고요. 실제 예. 저도 첫 테이블 원내 교수 테이블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여당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야당이긴 하지만은 예. 어차피 정체성이라거나 이제 그 철학 이런 것 따라서 범보수 범진보로 나눌 수 있는데 범진보는 그동안에 민주당 하나였고 그다음에 범보수는 두 당이었기 때문에 두 교수단체였기 때문에 이래이래 대화 구도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균형이 덜 잡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이래이 구도가 균형있게 잡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은 조금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우군은 네. 우군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반대로 뭐 바른미래 같은 야당에서는 그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누구 상대를 누구 이중대라고 부르기 전에 자신을 처음부터 봤으면 싶고요. 네네. 그쪽은 제가 볼 때 이중대가 아니라 삼중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예예. 여기서 저는 바른미래당도 보수 세력을 재편하는
예. 새로운 보수의 본부 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부 중대가 오히려 그래요. 예. 자, 지금 딱 20석이지 않습니까? 정의와 평화와 정의연대가 딱 20석인데 박시원 의원 뭐 전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섭단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중요한 지적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공동교섭단체 협상과 관련해서 20석 혹은 그 이상이 유지되느냐, 네. 교섭단체의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 평화당에서는 뭐 그 점에 관해서는 보증을 하겠다고 했고 선거 출마 문제에 저희들이 뭐 관여할 수 없는 당 내부 사정이긴 합니다만 예.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그 예.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추경, 개헌 뭐 무거운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 개헌안하고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개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 국회 선출제를 이야기하고 네네.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총리 추천제를 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 총리 추천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논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은 대통령 책임제가 있고요. 4년 중임에.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의 그 실세 책임 총리가 실권을 갖는 의원 집중제가 있을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선출제는, 총리 선출제는 의원 집중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국무총리 추천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워낙에 이제 두 안이 교착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뭔가 어떤 협상을 통한 돌파구를 열어보기 위해서 뭐 협상용으로 제시하는 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또 대통령의 권한을 또 이리저리 지금도 그렇게 제약하고 있습니다만 이리저리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제주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렇 다녀왔습니다. 예, 그 이전의 추념식과 이번의 추념식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예. 국가에서 이루어진 그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자로서의 어떤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특히 오늘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 4.3 사건은 양쪽 다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희생자 어느 한쪽 희생자고 어느 한쪽 가해자라기보다는 양쪽 다 그런 극단적 이념 대립과 또 이념 대립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이 시도 때문에 양쪽 다 희생된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어떤 그 화해를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뜻깊은 대목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 또 했었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참석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예. 노무현 정권 이후 보수 정권이 잡으면서 그 사과가 그냥 무색돼 보이는 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예. 다음에 또 만일 보수가 집권하면 또 4.3 문제는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거 결국은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오늘 그 대목을 의식한 듯 지금 말씀하신 걸 의식한 듯 대통령께서도 추념사에서 이제 4.3의 진실은 누가 집권하거나 뭐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정치적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제는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되었다라고 이쪽에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선언만으로 굳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역사적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4.3 추념식 참석했다고 했는데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4.3 당시에 그 제주 도민들 양민 학살하던 토벌 때 대장이 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네, 딱한 노릇입니다. 네, 아직도 이념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극복하자고 하는 그 이념을 과거로 오히려 육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예. 그야말로,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든 광기의 역사에서 예.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홍준표 대표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 뭐 저는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뭐 자꾸 제가 대통령 연설을 그 인용하게 되는 예.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 또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보수든 진보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면은 발 딛고 설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예. 저는 진정한 보수들이 규합되기 위해서도 정의와 공정에 기반해야지 역사 날조와 왜곡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수의 설자리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 좀 해봅시다. 그 평화와 정의 연대는 선거로 연대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선거는 완전히 각자 도생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뭐 후보 연대 같은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당 차원에서는. 그 지방선거의 그 복잡한 국면을 다 연대로 풀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제 후보를, 선거 때 내셔야 될 텐데, 아직 네.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 지사라든가 이야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예. 조만간. 예. 아마도 이달 내로 서울시장의 그 경선 구도가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지사 후보 선출 일정도 공개가 될 것입니다. 예. 현역 의원 차출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 뭐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워낙 뭐 아시다시피 6명밖에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뭐 현역 의원이 이번에 입후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뭐 바른미래당에서 양보론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원래 외상값은 법적으로 3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법적 시효는 끝납니다. 아, 좀 역시 촌철살인 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 평화정의 모임 때문에 오늘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그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 보면 좀 중진이 좀 많아요. 그럼 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소신 있고 좀 강성인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게 쉬울까요? 그쪽은 14석이지만 33선이고 예, 33선. 저희들은 예. 6석이지만 10선입니다. 예. 저는 경험과 연륜이 훨씬 깊은 분들에 생각되고 서로 차이도 있고 같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경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고 무엇은 각자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큰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원내교섭단체를 꾸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두 당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비교섭단체로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를 써왔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가 되면서 그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그 재정 지원이 좀 그 후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예,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바람이고. 네. 자 어제 정세균 의장하고 사당 원내대표가 모두 만났어요. 네네. 예 어제 만나서 쭉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분 없는 분 느낌이 옵니까? 아무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궁합이 잘 맞겠죠. 그분이 가장 오른쪽에 있고 제가 가장 왼쪽에 왼쪽에 있으니까. 네. 그분하고 잘 통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선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아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선거 후보를 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냅니까? 예, 지방선거는 너무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저희들 다 내지 못합니다. 못하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18개 중에서 한 9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에서는 저희들 최대한 하여튼 그 젊은 청년 후보, 여성 후보를 많이 배출할 생각입니다. 목표는 어떻습니까? 뭐 숫자로 지금 표현하기는 아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가 첫 방송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원 약속, 이 부분이 뭔가요? 예, 법적, 제도적 행동을 네.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인데요. 유가족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해 아하.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네. 회복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유해 발굴 사업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국가 차원의 약속을 했는 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남로당 자익 폭동의 양민 희생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네.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두고요. 좌익 폭동에 희생된 양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네. 자유대한민국이 체제 위기에 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4.3 이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 네. 남도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 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는 주장입니다. 또는 좀 이념적 좀 대결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논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정치권에서는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념 대결이 빚은 비극 역사에까지 색깔론을 더 씌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논평을 보면은요.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함께 위장 평화쇼로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또 대한민국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사회주의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희생자 추념식에다가 북한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까지 몰아넣으면서 말하자면 이념 대결, 그렇죠? 색깔론 이렇게 꺼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다른 당, 특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가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요. 어떻게 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야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제주 4.3 70주년 당일 무고한 양민이 집단 학살당한 우리 역사 최대의 비극에 대해서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하나의 학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강력하게 비판을 네, 했습니다.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당장 4300과 제주도민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좀 인상적인데요. 바른미래당 유희동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은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3항쟁의 진상 파악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4.3항쟁 발생 원인은 과거 냉전 시기 좌우 진영의 극한 대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 진영이 나뉘어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씻을 수 없는 참사를 불러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하자면 보수로 밝힐 수 있는 만큼 어떤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의 논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됐네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네. 그 말하자면 그 정치권에서 그 이념을 꺼내들면서 색깔론 이야기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충남도의회는 오늘입니다. 303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열어서요. 도가 그러니까 충남도가요. 그 제의를 요구한 충남도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아하. 예, 줄여서 충남 인권 조례 폐지안인데요. 그렇죠. 제의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 조건을 넘어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알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가 지사로 재직을 했었죠. 네. 그런데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당시에 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네. 의결이 된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게 인권 조례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차별 금지의 원칙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네. 문제된 조항을 보면은요.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 지역,
결혼 여부, 가족 구성, 학력 재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국적, 전과, 임신, 출산 등의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게 뭐 잘 만드는 조항 같은데 제가 법 변호사 입장에 봤을 때는요.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요. 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입니다. 두 부분이 문제가 된다. 네. 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은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면서 지난 2월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안건을 상정해서 했는데?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의를 요구했고요. 결국 오늘 제의안도 가결한 겁니다. 3분의 1로 가결을 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새누리당이 이전에 만들고 또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후신이기 때문에 네. 폐지까지 같이 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충남 인권조례를 보면은요. 2012년입니다. 네.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이 추진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좀 인상적인 대목 한 대목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20조를 보면은요. 네.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당헌 당규에 있다는 윤리규칙이 예.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네. 윤리 강령 윤리규칙 이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20조입니다. 네.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이것이 정말 본인들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인 포지셔닝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치적 이 윤리 규칙에는 해놓고 다시 또 인권조례에는 또 폐지를 하고 네. 알고 보면 2012년에 본인들이 당에서 냈던 거를 다시 폐지시킨 건데요. 네네. 결국 선거하고 연동이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일단은 네. 여당하고 시민단체는요. 그 한국당이 일부 혐오 세력의 표를 얻고자 후한무치한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네. 충남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예. 충남 공주부여 개경 지역하고요. 네. 충북 증평군 의회하고 PK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추진 움직임이 있고요. 네. 그 중심에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종교 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참 만들어놨는 건데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이라는 건 없이 네.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이걸 좀 폐지를 한다. 글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표를 좀 받는 그런 부분하고 연동도 뭐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공식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 인권조례와 관련돼서 네. 당의 전략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요. 그걸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번 충남도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앞서고 있는 그렇죠. 앞장서고 있는 곳은 자유한국당이 맞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생중계를 한다면서요. 네. 6일입니다. 네. 벌써 6일. 앞으로 금요일이죠? 예, 예, 예. 네,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TV 및 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네. 그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에요. 1, 2심 재판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법원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이나 지난 2월에 있었던 최순신 1심 선고 공판이 중계될지 관심을 모았었지만 안 됐죠. 예,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입을 부리기 크다는 이유로 이번에 박 전 대통령도 안 한다 캐치 싶은데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예. 이 법원의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렇겠죠. 의견서를 제출은 했지만 예. 재판부가 전격적으로 아하. 결정을 했습니다. 와. 하지만 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선고받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나올까요?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입니다. 네. 벌써 몇 달이었는데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재판 네. 보이콧을 선언한 이래로 지금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궐석으로 그냥 선고를 중계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재판부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하는 설명하는 그 부분만 이제 방송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요? 네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네. 선고 공판에 출석해야 되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20일 하우영 기자였습니다.